7월과 8월 한여름, 오늘도 불볕 따위는 계속된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봉이 검은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흑고온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흑고온도계의 특징은 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모든 파장대의 빛을 전부 다 흡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피부는 이 검은 공처럼 검진 않지만은 실제 우리 피부도 태양에서 오는 복사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를 합니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지금 현재 그 흑고 온도는 최대 온도가 44.6도, 그리고 최하 온도로 40.7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온도 이거 변동 폭이 있으니까 그 높게 보면은 한 44도, 낮게 보면 40도고 평균적으로 현재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29.8도 이상 9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측정한 이 온도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온이고,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는 흑고 온도에서 관측이 된 44에서 45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낮에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는 바로 도로. 도로의 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보았다. 도로의 온도는 최고 56도. 도로 앞 건물도 고열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열기를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는 38도. 도심 한가운데 온도 47도. 사람들은 그 고열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도심에서 만들어진 높은 온도에 오염된 공기는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 주변 바람이 유입되지 않은 채 마치 도시의 상공은 지붕처럼 덮여 섬처럼 그 열기로 갇히게 되는데, 이것이 열섬 현상이다. 도시 열섬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도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2000배 이상 열을 더 품는다. 한 번 품은 열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식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아스팔트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더 뜨겁고 식지 않는 것일까? 일반 흙과 아스팔트가 내리쬐는 열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 측정해 보았다. 지표가 가열됐을 때 아스팔트의 경우 흙보다 태양열을 더 빨리,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전도도가 낮은 그 나대지의 경우에는 아주 그 얕은 층, 불과 수센치까지만 열이 전달이 되고, 아스팔트는 매우 깊이 한 약 30cm 정도까지도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을 식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이다. 물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닿으면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주위에 열을 식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의 온도를 낮추는 공법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한 연구소. 5년 계획으로 4년차를 맡고 있는 이 연구는 이제 시범적으로 시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일반적인 포장 이외에 저희가 지금 개발한 포장은 하나는 증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반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형이라는 것은 포장의 기화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반사형은 말 그대로 특수 중공 세라믹이 들어간 재료를 도포를 하여서 포장에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반사시켜서 포장의 온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그런 포장입니다.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주변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보습성 포장은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증발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기화열을 이용한 것이다. 차열성 포장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빛을 반사하는 특수 도료를 코팅하여 아스팔트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수치 시험 결과 이 두 공법은 일반 포장에 비해 보습성 공법은 최대 약 22도, 차열성 공법은 약 10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적외선 열형상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일반 포장이 한 최대 55도 정도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증발형 포장은 43도 정도, 43도 내지 42도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조금 높은 한 44도, 5도 정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열섬 저감 포장의 기본이 되는 포장은 이제 배수성 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성 포장은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공국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벌써 눈에 보이는 공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국들을 통해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증발형 보수성 포장의 주요 재료들을 이 공국을 통해서 침투를 시켜놓습니다. 이 공국에다가. 그래서 이 침투된 공국에 그 충전된 보수 물질들이 저희 증발을 하면서 그리고 열섬저감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일반 포장은 어디? 일반 포장은 저 바로 건너편에 보이죠. 그 건너편에 차이가 있나요? 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막 설명드린 밀립하지 않습니까? 물이 스며들기 참 힘든 구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비가 온 상태라 물이 지금 스며들어서 이렇게 벌써 흘러나온 걸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을 배수시킬 수 있고요. 이놈은 물을 배수시킬 수가 없는 포장이죠. 예.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을 때 하루에 약 한 5천 대는 6천 대는 만 대 이상 정도 다닌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산할 때 수명이 한 3, 4년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성 포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어서 이 공법들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도심의 길을 유심히 보다 보면 늘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로수. 그렇다면 양지와 음지, 이 두 곳의 체감 온도와 대기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열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양지의 표면 온도와 음지의 표면 온도가 현저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나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주는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무의 어떤 효과가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것일까? 도심 한가운데 담쟁이로 덮인 한 건물이 눈에 띈다. 빌딩 벽을 감싸고 있는 담쟁이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나뭇잎과 빌딩, 그 주변의 온도를 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보았다.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지금 열기를 다 반사시키거나 뭐 흡사지는 거지, 열기를 반사시키는 거지. 이 장비가 이게 복사열을 촬영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태양 복사가 그대로 나뭇잎에서 나뭇잎에 잎 투과가 됐다가 이것이 나뭇잎 반사를 해버리니까 그 열기가 이 벽면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맨 벽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벽면으로 전달이 돼서 이 벽돌들이 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나뭇잎은 금방 식어버리고 이 나뭇잎 뒤쪽의 건물들도 금방 이제 차가운 상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주간에 열기를 받아들였다는 그 벽돌벽들은 계속해서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도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이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다 담쟁이 넝쿨인데 어떤 부분은 빨갛고 어떤 부분은 초록색이고 파랗고 그런데요. 그 앞으로 튀어나온 잎들이 있고 뒤에 이제 있는 잎들이 있고, 그러면서 앞잎에 의해서 뒷잎이 그늘이지게 되면 그늘이지고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통하니까 앞잎은 계속해서 열기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잎과 뒷잎 사이에 있는 공간들은 거기 공기가 통풍이 되면서 자연적인 냉각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차갑게 나오고 그늘이 없는 나뭇잎들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쟁이는 낮에는 복사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건물이 빨리 식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천연 에어컨인 셈이다. 서울의 한 건물 옥상,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놓았다. 옥상에 식물을 심었을 경우도 담쟁이처럼 건물에 열을 식힐 수 있을까? 그다음에 옆쪽에 고기 마지막 하는데 이쯤에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30도. 네, 식물 아래일수록 더 낮게 온도가 측정이 됐고요. 조금만 이렇게 보수가 보이시나요? 예, 52도야. 52도. 태양열을 같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왜 옥상 바닥보다 20도 낮은 걸까?
식물은 우선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변 온도를 낮춰준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 성장한다. 주변의 열을 흡수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잎에서 물이 나온다. 사람이 땀을 흘린 뒤 시원해지는 것과 같이 이 물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잎과 잎 사이에 냉기가 흐르게 된다. 만약 도심 안에 숲이 있을 경우 숲은 그 주변의 온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서울에서 숲이 발달된 곳 중 하나가 바로 고궁이다. 그중에 창덕궁과 그 주변의 온도를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창덕궁이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 주변의 온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